트랙이 3.9km예요. 차 8대나 10대가 들어가면 출발하시고요. 네. 네, 여기는 피트로드라고 해서요. 저희 그 규정 속도가 60km로만 지켜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내리막으로 진입을 하게 되실 텐데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는 총 19개 코너로 3.9km로 만들어져 있고요. 거기서 이제 산 내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저차가 좀 있습니다.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막에 딱 나왔을 때 그게 블라인드 코너가 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좀 맞아요. 네네, 주의하시면은 주행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. 뭐 하시진 않죠? 아니요. 막 섞긴 많이 탔습니다. 그러시죠? 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지금 LED 이게 매트릭스 램프가 좀 달려 있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시면은 네. 저는 쌍라이트가 켜졌다가 앞에 차량이 있거나 밝은 데가 되면 쌍라이트 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만 꺼지고 낮아지고 옆에가 이렇게 번져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지금 속도를 정속을 내도 돼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뭐 아까 낮에 이제 저희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의 정수기라든가 이제 밸런스가 이런 데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. 지금도 이렇게 지금 살살살살 이렇게 바깥으로 횡질하는 걸 받게 되잖아요. 이런 경우에 지금 사계절 타이어여서 어느 정도 조금 미끌리면서 조금 뭐 타이어 스피드 소리도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. 네, 너무 잘 잡아 나가요. 그러니까 이게 그 토션빔 개선이란 게 결국은 튜닝인데 네, 맞습니다. 튜닝으로 이걸 잡았다는 게 참 브레이크 들어가시고 쭉 밟고 예, 놓으시고 악셀 브레이크 조금 브레이크 하시고 조금만 유지시켜 주시고 핸들 조금 더 꺾어서 푸시고 자 악셀 밟으셨다가 놓고 다시 왼쪽으로 네 자 그 다음에 핸들 푸시고 저쪽 보시면서 악셀 네 브레이크 핸들 감고 네 이렇게 좀 거치게 지금 기사님이 하셔도 차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. 그 응답성이 예전보다 되게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네, 확실히 핸들의 그 전자 핸들들의 그 뭔지 모를 이질감 같은 게 굉장히 적더라고요. 이게 하체로 단련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닌데. 네, 맞습니다.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오무기어라고 하시죠. 오무기어라고 네, 해서 네, 네. 그거 자체 기본적인 그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특성인데. 제가 봤을 때는 해볼게요. 네, 네. 타시다 보면은 네. 미끄러지시면은 보통 MDP, VTCS인가 PTCS나 VDC들이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래 간섭 이런 것들이 너무 적절하게 조합이 잘 이루어져. 밀어붙이면은 벌써 날아갔어야 돼.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가 사계절인데 사계절이잖아요. 이제 내려서 하면은 네. 타이어 점검을 하거든요. 타이어 그 손상이 까요? 많이 안 가요. 많이 안 까요? 네. 오, 정말? 네, 손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. 그러면 타이어가 그 회복력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차가 그만큼 부담을 덜 준다는 얘기죠. 맞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차가 게 그걸 아예 케어를 해버리니까 네, 걱정한 거예요. 야, 이렇게 타면은 저희는 이제 언더스티어가 났다고 해서 이 정도면 돌았어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스피니 먹어서 네. 내가 일부러 오버를 한 네. 건데 안 미끄러져. 네, 뒤에를 너무 잘 잡아줘요. 아, 제동력도 괜찮아요. 아, 괜찮아. 네,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낮에 경험해보셨겠지만 저쪽에서 진카나도 했잖아요. 진카나를 해도 이 브레이크 이제 ABS가
너무 작동이 잘 돼요. 예쁘게. 어떤 그 뭐 주행 코스라든지 이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. 근데 그렇죠.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코스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. 네네.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. 네. 그 누노에서 이번에 시승 행사를 서킷에서 하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SM 이번 SM6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요. 정말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 옵션 기능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많이 보질 않아요. ADAS. 네. ADAS 같은 걸 별 보질 않는데 다 제껴놓고 차의 기본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거기다 하나 딱 아쉬웠던 게 엔진 출력이었는데 TC 그 260을 오전에 공도를 달려봤는데 네네. 그렇게 그 다운사이즈인데 1.3리터짜리가 이 중형 세단하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컨비네이션이 잘 되니까 네. 이렇게 잘 맞지? 막 이 생각이 드니까 XM3에 썼던 엔진인데 그게 네 맞습니다. 중형 세단과 잘 어울린다니 참. 그게 지금 캡처에도 들어가 있고 XM3에도 들어가 있잖아요. 맞아. 네, 들어가 있는데 거기엔 또 거기대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만들어지고 이 차에는 이 차에대로 자 1.3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중형 세단에 적절한 엔진이고 자 근데 젊은 세대층들이 이 차를 원했을 때 스포츠성도 좀 갖고 있고 싶은데 거기에 나는 패밀리 세단이 필요해 그럼 제 생각에는 SM6는 정말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의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스타일 경우에 네. 괜찮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네. 좀 이따 한 번 더 타볼게요. 기회가 네. 되면. 알겠습니다. 한 번 다시 한번 찍으려고. 네네.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.